자, 하모니, 버클리 하모니 서플리먼트 1, 2. 7페이지 문제 설명하겠습니다. 자, 7페이지 스케일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갈게요. 자, 스케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스케일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메이저 스케일도 있고 마이너 스케일도 있고 마이너에는 내추럴 마이너도 있고 멜로딕 마이너도 있고 하모닉 마이너도 있고 내추럴 마이너는 이름이 적으세요. 내추럴 마이너는 퓨어 마이너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름이 많습니다. 퓨어 마이너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에올리안이라고도 합니다. 에올리안 뭐 들어봤을 때는 에올리안. 자, 그리고 하모닉 마이너도 있고 멜로딕 마이너도 있고 그리고 모드로 가게 되면은 아이오니안, 도리안, 프리지안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총 7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설명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 관계단조라고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음악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자, 영어로는 relative minor라고 합니다. relative 하면은 영어로 뭐죠? 한국말로? relative 가족, 친척 그죠? 자, relative minor라는 거는 뭐냐면 같은 음계로 구성되어진 메이저와 같은 음계로 구성되어진 마이너 마이너와 같은 음들로 구성되어진 메이저 이것들을 relative라고 하고 메이저에 상응하는 마이너를 relative minor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C 메이저 스케일과의 relative minor는 솔라 티 고마워요. C 메이저 스케일과 relative minor는 A예요. A 마이너 스케일이 relative minor. 만약에 우리 D 메이저 스케일과 relative minor는 D, E, F, 샵 도. 자, 얘와 relative minor는 B가 relative minor입니다. B minor 스케일이. 자, 그래서 그 공통점을 살펴보자면은 C는 C 메이저는 메이저 마이너. C는 A, D는 B, G는 E 이런 식으로 되는데 왜 그러냐? 이유는 우리 메이저 스케일이죠. 흰 건반만 썼어요. 다 C, D, E, F, G, A, B, C로 갔어요. 근데 얘를 A에서 시작을 하면 그대로 샵이나 플랫을 붙이지 않고 바로 A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D 메이저 스케일에서도 이렇게 되면 그대로 얘를 D에서 단삼도 내려온 D에서 시작하면 자, 똑같은 음들을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 D F, E 메이저 스케일은 샵이 파와 도에 붙습니다. 샵이 파와 도. B 마이너 스케일도 샵이 파와 도에 붙어요. 그래서 결국에 얘네들은 다시 조금 더 G 같은 경우에는 F의 F의 FC FC F에 붙습니다. E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도 F에 하나가 붙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자, 다시 말해서 같은 조표를 쓴다라는 거예요. 같은 구성음을 썼을 때 얘네들은 딱딱딱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얘네를 relative minor라고 합니다. 친척이란 거죠. 같은 유전자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친척이라고 하진 않은데 거기까지는 난 모르겠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relative minor라고 하는데, 그래서 example 1을 보면 7페이지 위쪽을 보면 D major가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B natural minor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B harmonic minor가 나왔고, 그 다음 B melodic minor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relative minor는 아래로 단삼도 아래로 내려가면 된다. 다시 말해서 C에서 단삼도 아래인 A, D에서 단삼도 아래인 B, G에서 단삼도 아래인 E로 가면 된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갔을 때 이제 마이너 스케일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일단 메이저 스케일부터 한번 보죠. 자, 스케일의 구성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C 메이저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반음이 어디 위치하나요? 3, 4, 7, 8. 자, 스케일 넘버링을 합니다. 1, 2, 3, 4, 5, 6, 7, 8. 자, 3, 4와 7, 8. 다시 말해서 미파와 도, 레, 미, 파, 솔, 라, 티, 도. 미파와 티도 사이에 반음이 위치를 해요. 그 외의 음들은 다 온음입니다. 이렇게 구성을 가졌을 때 이거를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마이너 스케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똑같이 도에서 시작해서 도에서 끝나는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3, 4와 7, 8의 반음이 나오게 만들면 됩니다. 아, 3, 4와 5, 6. 자, 그러면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멀쩡히 있는 애를 내려버립니다. 반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얘도 반음으로 플랫을 붙입니다. 그렇게 되면 2, 3, 5, 6. 그래서 도, 레, 메, 파, 소, 레, 테, 도가 돼요. 그리고 넘버링은 1, 2, 플랫 3, 4, 5, 플랫 6, 플랫 젠장. 여기도 하나 붙여야 돼요. 7, 그리고 8.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차이점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 책 위나 아래쪽에 남은 공간에다가 적으세요. 그리고 이 넘버링과 솔파를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7, 8이 메이저 스케일이고, 1, 2, 플랫 3, 4, 5, 플랫 6, 플랫 7, 8이 마이너 스케일이다. 그리고 그거를 솔페지를 했을 때는 도, 레, 미, 파, 솔, 라, 티, 도 메이저 스케일, 마이너 스케일은 도, 레, 메, 파, 솔, 레, 테, 도가 마이너 스케일이다.
마이너 스케일이다. 자, 하모니 1 교재를 한번 펴보시기 바래요. 지금까지 했었던 내용들을 여기서 정리를 조금 할게요.